수를 취하했습니다. 뭐 그래요? 영병원 건 문제가 이건은 이제 거의 해결이 됐는데 한 번 이제 가장 많이 들리면은 일단 복잡한 모병 재정 사실 이야기네요. 그렇죠.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소송하고 이제 병원 개설화 취소 소송 두 개가 있었고요.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소송을 독지금이 이겼었어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내국인도 받을 수 있도록. 예, 그래서 이게 이번 이용